저는 사랑제일교회 건물 인도소송 고등법원 사건과 상고심을 맡고 있고 지난번 제5회 영도 집행에 대리인으로 참여했던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어제 일어났던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외형적으로는 법원의 집행인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사건을 맡고 있는 담당 변호사로서 설명을 드리고 또 이후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외형적으로는 서울 고등법원 북부지방법원 판결을 가지고 이제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건은 조합의 개인 그 도시 재개발 사업 자체가 아니고요. 서울시 재정비 특별법에 따른 정비 계획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관장을 해야 되냐면 서울시가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 4월도에 여기에 대해서 10-1 아파트 사업은 1, 사랑제일교회는 10-2, 장희동 교회는 10-3으로 딱 지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1년이 지난 후에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만든 게 조합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이것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지난 열흘 전에 집행이 왔을 때 처음으로 서울시 재정비 센터장이 처음으로 왔습니다. 그 센터장을 저희가 만나서 서울시에서 지난주 화요일날 저하고 서울시 코디네이터 세 분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설명드렸냐, 왜 사랑제일교회에 대해서 언론의 비친과 다른 그 이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제일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서울시 정비 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 조합의 조합장과 총무이사가 이분이 여기 와가지고 하면서 조합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와서 자세하게 교회 설명 안 하고 모든 걸 진행해 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구두적으로 믿으라고 해서 된 부분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강제집행 들어오는 그 과정까지도 교회성에 전혀 몰랐던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합 자체에 먼저 기망회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조합에서 84억을 가지고 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 84억이라고 하는 것은 구 건물, 이 낡은 건물과 땅과 건물을 평가를 했습니다. 그 땅값을 얼마로 평가했냐면 84억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땅값만 40억, 건물값 44억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가지고 조합에서는 얼마 이득을 보냐면 대장동 사건을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원주민한테는 조금만 주고 실제로는 얼마로 이득을 보냐면 2천억 이상 이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원래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존치를 하라는 거예요. 존치를 해야 되는데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경제에서 조합에서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원점에서 해서 존치를 하겠다. 존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걸 옮겨야지만이 여기 아파트 두 동을 더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2-3천억이라는 돈을 더 벌기 위한 목적 외에는 아무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숨기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북부지방법원 그러니까 서울고등법원에서 두 차례 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토를 줘라. 지금 이 강제집행에서는 땅도 안 줍니다. 84억만 주고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두 차례 했을 때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거부를 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첫 번째, 작년에 제가 전 조합장 직무대행 김경덕과 저하고 합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종교시설은 운영할 수 있도록 임시초소를 제공하게 돼 있죠. 임시초소를 어디로 주겠냐면 이 부지 내에 바로 옆에 있는 공원부지라고 있습니다. 공원은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나중에 공원으로 조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임시초소로 주기로 했는데 장수용 조합장이 당선되고 나서는 두 가지 공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84억에서 강제집행 비용 받고 쫓아내겠다. 이거 하나. 두 번째, 여기 임시초소 비용을 자기는 빼겠다. 이 두 가지 공약을 하고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 판사님한테
자, 이 사랑제일교회가 여기서 옮겨가려면 이 사이즈에 이 성도를 데리고 나갈 장소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구할 뿐만 아니라 장수님 조합장도 한번 구해보라 했더니 못 구해요. 못 구해야 되니까 나갈 때를 벌어놓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옆에 있는 장인 10-3구역이 안식교인데 제가 그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대토를 줬습니다. 안식교는 얼마나 좋냐. 28호 땅하고 건물하고 28호하고 쫓아내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토를 주고 그 다음에 원래는 26호기로 했는데 제가 만나서 이렇게 제안을 설득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 아시듯이 요소수 파동으로 인해서 모든 철근비가 다 올라갔습니다. 건축자들. 그래서 심지어 여기 시행사인 이 대우건설 마저도 조합원들에 대해서 원래 시공 단가보다 15% 20%를 지금 올려서 달라고 자기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도 신축하려면 단가가 오르겠습니까? 안 오르겠습니까? 당연히 오릅니다. 그래서 안식교 역시도 얼마를 했냐. 그래서 제가 두 달 동안 사건을 맡은 지 딱 두 달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해보니까 줘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바로 7억을 올렸습니다. 땅 주고 당연히 보상비 플러스 7억을 더 줬어요. 공탁금 외에는. 이것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교회 조합에서 이것을 선의로 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금 기자회견 전에 서울시 재정비 센터장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내가 어제 뭐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업은 조합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 재정비 특별법에 따라서 서울시는 뭘 하게 되냐? 재정비 자문위원회 가지고 시행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게 되고 두 번째, 여기에서 못하게 되면 조합의 인허가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조치를 지금까지 안 했냐 이거요. 그 이제서야 처음으로 나서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5차 집행, 열흘 전에 집행 때 처음 오셔서 그 집행을 중지도 어디서 했냐? 서울시에서 한 겁니다. 사고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 첫 번째, 이 사업은 조합 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이곳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제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날 처음 미팅했습니다. 거기 거기 코디네이터 위원장에는 세월호 부위원장인 박종훈 변호사, 그 다음에 다른 또 도시개발 전문가가 들어와서 저랑 협의하고 있고 그분들 역시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이런 억울함이 있다는 걸 보고 자기들은 놀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냐. 저 보세요. 쟁점이 아주 간단합니다. 땅은 정해져 있어요. 고등부에서 땅 주고 건축비 주라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럼 뭐가 문제냐 보세요. 자, 여기 면적에 이거는 지금 1300평에서 1500평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건축법이 허술해서 그 주차장을 확보를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저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 허가가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하를 파고 주차장을 땅으로 파고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건축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 4층, 5층이라는 얘기가 자기들 필요해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 주차장을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축비에 대해서는 여기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종교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울시가 만든 조례에는 처리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 성물에 종교시설은 특별 예우를 하라는 거예요. 자, 절에 낡은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또 낡은 성당이 있어요. 그거 지금 현가로 따지면 얼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래요. 다시 성물에서는 예우를 갖추고 성물에서는 그 값어치만큼 충분히 줘서 만들라고 하고 있는 게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고 그것을 누가 만들었냐면 서울시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을 방치하고 있었다가 이제 제가 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일어난 것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더니 자기들 적극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여러분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입장은 뭐냐? 157억에는 자기들이 처음으로 법원에서 한 것이고 오케이를 했지만 157억은 안 된다는 게 서울시도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땅을 주고 그다음에 건축비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전문가들이 나서서 하게 되는 걸 지금 하고 있고 지난 어제죠. 어제 주일날 오후에도 저한테 문자가 와서 이서희 변호사님, 아, 자기가 코디네이터로 선정된 누굽니다. 지금 만나보니까 아, 이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으로 하면 조합원도 이익이 되고 교회가 이익이 되면 저희들이 만들어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정책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SBS하고도 제가 인터뷰를 했지만 이 사랑 제일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안식교는 지금 현재 전치 그대로 된, 그러니까 그건 철거 안 됐습니다. 이렇게 때려 부수는 게 아니고 예우를 갖춰야 되니까. 여러분, 가정집도 법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에서 바뀐 게 뭐냐? 옛날에는 그냥 철거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먼저 이 사람들이 이주 대책을 하고 명도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했던 걸 이걸 말하면 공익사업법으로 형사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죄가 났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교회도 지금 나가라고 했는데 이거 때려 부숴놓고 어떻게 해요? 성당에 본당에서 담배 피고 불 지르고 돈 훔쳐가고 이런 행동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서울시의 모든 성당에 했던 거, 사찰했던 거, 이거는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가 방치를 했고, 그전에 박원 시장께서 계실 때는 이걸 안 하시고 했다가 이제는 오세훈 시장께서 그걸 하라고 했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이제 센터장이 지난 열흘 전에 집행할 때 나왔습니다. 그것이 변화된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차적인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흘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세 명의 집행관을 만났어요. 왜 세 명이냐? 첫 번째 교회를 담당하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택을 담당하는 분이 있고, 여기 사찰 집사님이 컨테이너 담당하는, 그래서 1부, 2부, 5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자, 그때 왔을 때 뭘 하냐? 집행의 원칙이 있다. 자, 강제징용, 우리가 사람을 끌어내려도 해도 체포영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속영장이 있어야, 인실에서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강제집행은 뭐냐? 물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하는 게 뭐냐면 노무자예요, 노무자. 집행관이 물건을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포장이사 하는 분들을 모셔오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자면 물건들로 가야 되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저항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때려 부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딱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집행관들이 저한테 하는 거, 지난주 동영상을 딱 보시면 그대로 비교됩니다. 집행관 여기 와요. 저, 여기 교회 측 대리인 누굽니까? 교회 측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그럼 위임장 주세요. 위임장 받아하고 드려요. 줘서 기재해. 이성희 변호사 위임장 줬다. 자,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조서를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집행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래서 물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해서, 사택은, 사택 중에 이 컨테이너는 이미 저희가 인도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서 확인해 주니까 그러면 2분은 이제 빼. 그래서 2분은 빠진 겁니다. 그럼 남은 거는 이제 교회와 이건데,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 교회는 사랑제일교회 수유를 맞습니다. 옛날에 등기부상에. 그러나 우리가 등기부상에 있는 것과 실제 점유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대국봉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 영성이 있습니다. 바이블랜드가 있습니다. 주식회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체들이 성북세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뭐냐?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이게 다 있어야 됩니다. 무려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그 단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 광화문 광장에서 그 했던 모든 사람들이 어디 와 있습니까? 여기 와 있던 사람은 사랑제일교회는 1,00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칭 광야교회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전국에 수천 명이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달 전에 알다시 8월 20일 날 성북구청에서 코로나 확진을 방역법을 위반해서 교회를 폐쇄했어요. 그때 많은 기자분들이 항의 전화를 했어요. 왜 폐쇄가 됐는데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성북구청에서 설명해 준 거예요. 거기는 다른 점유자들이 계셔가지고 폐쇄된 거는 교회 본당을 폐쇄한 거지 점유자들은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녔고 결혼식도 하고 지금까지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당한 점유자입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행관이 그러면 교회가 직접 점유한 부분과 세입자들이 점유한 부분을 구분해 달라고 해서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수영 조합장이 노!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서에 남겨!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판결문상에 보면 여기는 도로고요. 여기 안에도 이걸 드러내게 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드러내면 다시 판결 받아야 됩니다. 왜냐? 판결문 이게 없어요. 저 안쪽 주차장 안쪽부터의 건물이에요. 그럼 여기 컨테이너 서 있죠? 이 컨테이너 하나하나에 대해서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 부분을 또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조서에 그걸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합의할 거냐 묻잖아요. 그러고 나서
김칠성 집행관이 그때 말해요. 합의 의사 없다. 그러니까 장소영 조합장이 협상 안 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뭐야? 집행 개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서 용역이 들어온 게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이거는 밤이든 낮이든 동일합니다. 밤에 들어오더라도 첫 번째 어떻게 해? 대리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 집행조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 현황이 어디다라고 설명했는데 이것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찰관들이 여기 쭉 막았어요. 제가 이걸 지난번에 11월 6일 걸 가지고 제가 종암서에 집행관과 그 다음에 종암서 경비과장 그 다음에 고소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례적으로 무혐의 한 것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재수사 요청을 처음으로 보냅니다. 이게 수사권이 되고 나서 북부지검에 처음으로 내보낸 재수사 요청서입니다. 뭐냐? 왜 문제가 일어났냐? 자, 첫 번째 보세요. 여기들이 자기들이 세운 경비 계획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여기 안에 경찰 종암서장이 서울청과 경찰 종암서가 대책회의를 먼저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민간인에 대해서 차단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앞에서 어제 있었는데 저는 이 교회 민간인이 아닙니다. 민간인은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민간인을 차단하는데 여기 점유자는 차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차단한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경찰관이 여기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정당한 직무 집행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되시잖아요. 길 가는데 아무 근거 없이 명도 집행하는데 왜 여기서 막냐고요. 명도 집행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막아야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이 민간인인지 여기 점유자인지.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 뭐냐, 광야교회 성도로서 전국에 여기에 매일 예배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경찰청에 대해서 재수사 명령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일하게 같은 걸 얘기해서 제가 저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는 점유자다. 점유자 문을 열어라 안 해서, 그래서 제가 막고 있길래 제가 마이클 독을 얘기했어요. 자, 책임자 마이클 들으라고, 대화를 하라고, 아니 본인이 처리 못하면 무전을 얘기하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지시받은 대로 하는데, 지시는 뭐냐, 민간으로 무조건 차단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출입을 하는 출입 방해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불법 행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왔을 때 점유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노무자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안 했습니다. 이 젊은 청구들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 권장한 폭력배입니다. 물건을 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그걸 때려부수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점유 현황을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집행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법대로 해야 되나요? 저희가 말하는 건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는 게 뭐냐? 여기 왔어요. 왔는데 여기서 지금 막아요. 자, 여기는 뭐예요? 제 다른 단체가 펜스 좀 막았어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민사소송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의 컨테이너를 저를 없애는데 1년 6개 2년이 걸렸습니다. 그걸 2부에서 내가 집행 종결했다고 컨테이너 확인했어요. 여기 이용로 사찰 집사님께서 그 집사님의 컨테이너 없어졌다는 걸 확인하고 갔어요. 자, 그럼 여기 컨테이너 많잖아요. 이거는 다른 소송입니다. 다른 소송. 길 가다가 여기서, 그래서 지난번도 그렇고 뭐냐면 모든 폭력 사태가 첫 번째 두 단계로 나뉩니다. 여기서 나눠진 건 전부 다 불법적인 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당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경찰관이 했다고 모두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수용 조합장이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는 이렇습니다. 저하고 가까운 또 변호사를 또 선임했습니다. 그래서 선임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 주거정립과에서 책임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그것을 자기들이 재정비위원회가 라는 게 그 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재정비위원회가 있고 거기 대해서 관리 감독권이 있어요. 안 하게 되면 인가에 대해서 조치를 하게 돼 있어요. 재정비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재정비 계획대로 하면 여기 뭐예요? 10-2 구역을 존치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을 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해갖고 이게 문제점이 일어난 것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방치한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세 번째, 여기서 제가 왔을 때 용역들이 점거 들어가, 기습적으로 들어갔죠. 자, 여기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본당에서. 그걸
끌어내고 100명이 증거했어요. 그러고 나서 불을 질러. 자, 여기 권사님들이 불을 질렀겠어요? 누가 불을 질렀겠어요? 예? 용역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불을 질렀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사는 곳에 부른 걸 현주 건조물 방화. 이게 형량이 무지 높습니다. 거기 다쳤으면 방화 치상. 죽으면 치사합니다. 이게 7년 이상 형량이 무지 높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치고 있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어떻게 하게 돼 있냐?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조두순이라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누가 다치려고 하면 보호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셨죠? 맞습니다. 왜 보호를 해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그래서 국민 감정과 상관없이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다치고 나오고 있는데 경찰관이 뭘 했어요?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1월 26일 날 그 명도 집행에 관해서 그래서 종암서장, 경비대장 전부 다 저희가 말하면 직무유기 세월호 선장 같다. 당신들은 왜냐? 이 폭력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들이 자 소화기를 자 소화기는 모든 물건에는 용도가 있어요. 자 소화기는 어디다 써야 돼요? 근데 어디다 썼어요? 사람한테 쏘는 거 봤잖아요. 그럼 현행으로 체포해야 돼요. 자, 그 체포를 안 한 것이 또 직무유기가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또 불이 났는데 소방서 진입하는 걸 막았어요. 불이 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막은 행위는 또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여기서 잘못된 것은 자기들이 무지했다고 자, 경찰관이 나 법을 잘 몰랐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뭐냐?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기본 원칙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해서 여기서 불법이 범행된 지 여기서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용역이 들어가. 그러면 또 엔트리 보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여기 막았어요. 여기는 판결문 대상이 아니야. 그럼 안 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법대로 하세요. 여러분 친구해보면 뭐라 둘이 싸우면 뭐라 그래요? 아니, 우리는 그 개입 안 해요. 소송하세요. 이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가 민사집행권은 집행관이 하는데 여기서 누가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 안 되니까 내가 하는 걸 막으니까 요 사람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경찰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여기 도로에서 이렇게 벌린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북부지검에서 지난번 11월 26일 작년 그 집행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재수사라는 거예요. 종암서에서 무혐의한 걸 재수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경찰관에 대해서도 다시 재수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불법이라는 것이 아 우리 보상 안 했기 때문에 불법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설령 판결이 아직 좋습니다. 본인은 법대로 하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법대로 했는데 법의 첫 번째 집행의 개시에서 위법상이 발생했다. 두 번째 점유 현황이 다른 곳에서 적어도 본당 안에서 한 거고 세 번째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돈을 훔쳐왔습니다. 이 봉다리 한번 쳐보세요. 제가 이 노무 반장이 자 이거 어제 끝나고 나서 저한테 동전과 이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자 이걸 자 노무 반장이 저한테 가져다 둔 내용입니다. 자 누가 줬냐 자 이 사람이 뭐냐 노무 반장이라 그래요. 노무 반장이 내가 녹음을 했는데 뭐라 영상을 찍었어요. 자 뭐라 그러냐면 이게 분실될까봐 자기가 들고 왔대요. 들고 와서 뭘 갖고 왔냐 했더니 동전이 이거 동전 요거 그 다음에 만원권은 36만원 뭐 이렇게 70만원 갖고 왔대. 정광 목사님과 헌금에 대해서 수억을 지금 돈을 다발 들고 왔는데 이걸 하나 달랑 갖다 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용역이 가져왔다 했더니 우리 노무 반장이 그런 거 안 했대요. 왜 그러면 돈을 갖고 왔냐고 잊어버릴까 가져갔대요. 아니 자기 집에 있는 걸 누가 잊어버린다고 지가 들고 왔냐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일어난 겁니다. 즉 집행을 하더라도 지금 물건을 가지고 확인하고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법대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가 나를 죽였건 한다고 해서 우리 가서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력구제를 하도록 말게 하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하라니까. 자 여기서 집행구역에서 누가 방해를 해요. 그것을 방해하면 뭐라 그러냐면 공무집행 방해로 하는 거예요. 경찰관에 도움을 요청해서. 근데 그 도움을 방해를 해. 그럼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조치를 안 하고 저기서 했어요. 저기서 했어요. 여기는 공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대우건설에 이제 와서 저걸 폐쇄하기 때문에 저거는 지목이 뭐냐면 도로 돼 있어요.
남의 땅이라도 지목이 도로 돼 있고 오랫동안 쓴 것은 그 도로에 대해서 막지 못합니다. 여기 지금 사람들이 전기가 있고 왜 전기를 못 끊어요? 여기 사람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집행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시마저도 이게 재정비 잘못됐다고 해서 지금 보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 들다와서 84억 던져놓고 훔쳐가겠다고요? 되겠어요? 그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점유자가 이미 있다는 걸 누가 인정했어요? 성북구청에서 코로나 폐쇄하면서 여러 단체가 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여기 와 있어요. 여기를 출입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 코로나 심한 상태도 못 막은 걸 경찰이 무슨 자격으로 막습니까? 이 출입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종교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자기들이 종교시설을 왜 존중하냐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종교시설을 새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종교시설 처리 방안, 이 사랑제일교회는 2008년도에 이미 만들어졌고요. 종교시설 처리 방안은 아까 이명박 시장과 오세훈 시장 시절에 2009년도에 만드는 겁니다. 왜냐? 이렇게 큰 교회는 이렇게 그 종교시설 지정할 수 있는데 작은 교회들이 많잖아요. 저런 교회들이. 저게 누락이 되는 거예요. 절대 암자도 빠지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회들은 성당과 교회들은 다시 존치를 하되 존치에 준하는 예우를 갖춰라. 그래서 그 사례들이 쫙 많습니다. 그 사례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뭐냐면 일반 집처럼 해갖고 과거 건물 공탁하고 내보내는데 이거는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그 재정비 계획이 어떻게 되겠냐면 자 이것에 대해서 법을 개정해라. 자기들 권유해요. 이게 누락이 안 됐다는 거 이유만으로 거부한다면 이것에선 문제가 있다. 그래서 법을 개정을 촉구하던 게 있고 지금까지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는 종교시설에서 여야를 떠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정신력 부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집행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합에서는 자꾸 이제 이부한 법무사가 했었어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또 변호사를 또 바꿔요. 그래서 윤영성 변호사를 또 선임했더라고요. 보니까 조소설 보니까 쭉 열대면 계속 여러 번 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왜 안 되냐면 여기 점유 현황이 다르다는 게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저기다가 어떻게 끌어내겠어요? 다른 단체. 그럼 어떻게 하냐? 거기는 어떻게 하냐? 빼게 돼 있어요. 직접 점유는. 기껏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본당 정도 가져갑니다. 본당하고 예배당 몇 개를 가져가요. 그러면 이거 돼요? 안 돼요? 자, 이 컨테이너 어떻게 할까? 이 컨테이너 누구 건지 알아야 돼요? 소송 여러분 해보세요. 저 소유권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 건지. 소송하려면 당사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기 누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오면서 서울시 주택본부 거기 센터장이라는 직책이 있어요. 이게 협력 주거협력센터장이에요. 그러면 당신 직책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예요? 바로 재정비 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당신은 왜 그 지금까지 관리 감독을 안 했냐?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라 했더니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제 집행은 그래서 자 재정비 특별법에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직접 점유 현황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형평성 자 제가 안식교를 맡았잖아요. 거기도 대토 주고 감정가에다 플러스 7억 더 얹어줬어요. 그게 기본이에요. 사랑제일교회가 안 된 거 뭐냐? 첫 번째 뭐냐? 아니 교회가 옮길 장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청량에 무슨 백화점에 가려고 했더니 이 많은 숫자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갈 수 있는 게 바로 공원 부지를 주면 돼요. 그럼 공원 부지를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이 성북구청이 나쁜 게 성북구청이 자기들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 편들어서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치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남의 땅에 수거라고 얻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하지 않고 그래서 쫓아내더라도 어디 갈 때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갈 장소를 먼저 마련하고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이 이 사랑제이기 때문에 철거가 안 됐다. 거짓말입니다. 건축허가가 작년에 뒤늦게 나왔습니다. 거짓말 동안 3년 동안 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고 이제서야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왜 3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지 진짜 나서도 하면 될 일을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이렇게 다치게 하고 그 다음 종암서도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민간인지 여기 점자인지 점자를 막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교회는 총유 재산이고요. 대법원 총유 재산이라니까. 마을 주민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거기 관계사를 막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법을 가지고 따지고 저희가 그 이제 행위를 못하도록 가처분을 하려고 그래요. 경찰에. 이런지 하지 말라고. 출입방해 금지를 내가 넣으려고 그래요. 민간인 아닌지를 확인 안 하고 제가 민간이에요. 내 길 가던 아저씨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지시받아서 못한다. 못한다고 해서 넌 그렇다고 해서 나의 지금 출입권을 방해했고 목사님마저 들어오는 걸 방해를 했어요. 물건을 하나도 안 가져갔잖아요. 돈만 훔쳐갔잖아요. 이 들어와서 가져간 게 뭐 있어요? 물건이나 유일하게 가져간 게 뭐냐? 돈 따발 들고 간 거예요. 이게 명도예요. 돈을 명도하는 걸 도둑질이라고 그러죠. 강도죠. 사람을 끌어내고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고 불이야 나자 자기들을 불질러놓고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갑자기 불이야 하고 거짓말하고 수화기를 쏘잖아요. 왜 쏘냐? 범행을 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된 이후에 내가 북부지방 집행관한테 김시성 집행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이니까 얘기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5회 때 딱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저한테 와서 개시선언을 하시라는 거예요. 왜 숨어서 하시냐고. 그렇잖아요. 불능되면 불능대로 법대로 가면 돼요. 자기들 다 모두 법대로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법률적으로 막을 것이고 범죄 안 되면 또 하면 되고 자 막는 사람이 있으면 자 민사소송 하시고 또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강제 집행 과정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결과물이 작년 11월 26일도 여기서 북부지검에서 문제가 있다고 조사를 했어요. 대수사 명령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 이와 같은 일이 예,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지금 북부 이제 서울시청하고도 만나고 있고 북부 집행관들하고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문제점인지 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네.